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저희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왔는데 네. 몇 년 전인데 한번 와서 치료받았고 바쁘다 보니까 못 왔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이번에 다리가 무너져서 입원을 했었는데 네. 아니 어제 치료하니까 오른발이 대번에 부드럽고 오늘 또 이제 부드러워서 너무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 몇 년 전에 우리 그 최경만 교수 PD의 대가 인간문화재에 있잖아요. 지난번에 공연한다고 소리가 다 친구들 갔는데 피디도 잘 보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. 두 달 기차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한 거예요. 우리 친구가 나왔는데 예. 그때가 수술하려고 날 받아놓고 왔다가 취소한 거지가 알거든요. 예.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서울에 좀 오실 수가 있으면 좀 날 받아서 한 번씩 오시면 서울의 사람들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. 너무 감사해가지고. 아까 보니까 원장님 동국대학교 시더라. 아, 예. 저희 남편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. 또 반갑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오는데 참 인연이란 게 참 있는 것 같아요. 그 많은 한의원 중에서 원장님 뵙고 나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 다 좋아진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인연이라 또 원래 또 원장님 의술이 뛰어나시니까 우리 이제 뭐 문체공학적으로 그렇게 좋은 손을 가지고 우리 책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들이 앞으로 좀 주의할 점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. 아 일반적으로는 연세 되셨으면 이렇게 네. 몸이 굽어져요. 그래서 생활을 자연스럽게 네. 자세를 꼿꼿하게 걸어주는 게 좋은데 기운 자체가 없다 보면 자꾸 굽어지죠. 네. 그럴 땐 호흡을 깊게 하셔가지고 깊게 하시고 네. 아랫배 힘을 주면서 아랫배 힘을 주고 그렇죠.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시면 아마 힘을 주고 네. 길게 그렇죠. 자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니까 네.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고관절이든 무릎이든 어깨든 그 환부의 치료는 안 하지만 네. 그 반대편에 반대편이나 척이나 이쪽에서 치료해서 네.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쪽에 치료를 하는 거니까 아마 치료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너무 놀랐어요.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치료법이 네.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방법은 저기 약간 차이가 네. 있다 이 정도만 근데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의식을 정말 연말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근데 원장님 그 백 오는 때 너무 아픈데 소리 안 지르는 거야. 시원한 거야. 아, 네. 아프면서 시원하더라고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자주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원장님 건강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